따스한 봄날. 경자는 꿍경자리 쌀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이고 신이 났네, 신이 났어. 노래 산매경에 빠진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들어볼까요? Xin chào mọi người, mình là đó Lâm Phương. Mình đến Hàn Quốc này là được gần 17 năm rồi. Mình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và hiện tại mình có một đứa con gái 16 tuổi. Hiện công việc hiện tại của mình là làm nông. 한국 이름은요, 수경 씨래요. 여보세요? 어디요? 문 안 나와, 거기? 언제 내려와? 나 여기 마당에 기다리고 있어. 바로 이분이요. 수경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남편입니다. 근데요, 24살이나 차이가 난대요, 글쎄. 나이가 그때 45이고, 예. 결혼할 수 없는 지역이라 알고, 지금 우리 민정 엄마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맨발로 저를 만나러 왔는데, 맨발인데도 키가 커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신발을 사주려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지금도 좋았지만 마음이 착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국살이 17년 차가 된 육해발랄한 수경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요, 강원도하고도 횡성군 안흥면의 산골 마을이에요. 꽁꽁 얼었던 산골짝에도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농사일로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아이고, 산에 올라가냐고. 같이 가? 그림자처럼 남편을 꼭 따라다니는 수경 씨. 남편 좋겠다. 천천히 조심해. 자 온다. 자 와. 조심해. 내가 건너가서 안내해 줄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사일. 오늘은요, 배추밭에 물 주러 나왔어요. 웬만한 농사일이며 기계 작동까지도 척척 그냥 눈치껏 해냅니다. 와, 낯선 나라에서 온 수경 씨가 이제 농부가 다 됐네. 대단하다, 진짜. 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네 개 열고 그 다음에 다 잠궈버려. 그리고 물 새나 안 새나 확인해. 근데요, 수경 씨를 어디로 보내요? 배추밭에 물 잠그고 열고 하러. 배추밭 열었는데. 와, 나 산 꼭대기. 아니, 산 꼭대기에 밭이 있어요? 노는 땅 없이 알뜰살뜰 농사를 짓는 부부입니다. 뒷산을 오르면 이렇게 배추밭이 있대요. 아이고. 산 오르기 담당은요, 젊은 아내 수경 씨 몫입니다.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은 힘들어요. 아유, 왜 안 나오지? 며칠 전에 힘들게 심은 배추 모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어서 얼른 물을 줘야 하는데요. 이게 뭐가 말썽이 났나 봐요. 아유, 또 나와. 날씨 왜 이래요? 덥다가, 춥다가. 아, 미치겠다. 이 막은 거. 아, 이 스프링쿨러 호스가 문제였구나. 어머머머, 세상에. 배추밭으로 보낸 물길이 엄하대서 터졌어.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여기 호수 큰 그 관 있잖아. 그거 터졌어. 20cm 정도 터진 것 같은데. 겨울에 추워서 얼었어요. 얼어서 터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남편이 출동을 해야 돼요. 맥가이버 버금간 장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나 그때 이거에서 손 다쳤잖아.
몇 써 이때? 이야! 터진 관을 잘라주고 다시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일. 아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이게. 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엄한 데서 시간 다 쏟고 있네. 우리 저기 여기 내려가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 너무 힘드니까 케이블카 하나 달자. 이쪽에서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에이씨 내가 나 좀 편하게 좀 해줘봐. 응? 아이고. 마음은 굴뚝이지만 그게 어디 쉬워요? 어 막 올라와 지금 물 이제 나오려고 그래. 아이고 이제 고쳐졌네. 조금 늘어졌던 배추 모종들이 그냥 시원하게 물 샤워를 하니까 아유 보고만 있어도 그냥 배가 부르네. 근데요 수경 씨는 어떻게 이렇게 야무져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뭐 신랑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어느 강은 먼저 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이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알았어 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7년 정도 됐으면 고수죠 고수.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고추를 심으려면은 밭을 일궈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산비탈 밭은 힘이 두 배로 드는 거 아니에요? 따라. 아이고 몸을 아끼지를 않네 냥. 안 가. 얘도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나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유 수경 씨 참 기특하다. 기계가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경 씨가 아니라니까요. 막힌 부분을 손으로 해결을 하고 다시 기계를 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웬만한 남자 일꾼 부럽지 않게 야무지게 일을 해요. 아까 안 힘든데 지금 진짜 힘드네요. 아니 근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 계셨어? 아이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유 남녀가 하는 일이 바뀌었어. 우리 남편이요? 허리 아파요 많이. 응.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안 아프니까 하는 거죠. 아유 허리며 어깨며 안 아픈 데가 없는 남편. 몇 달 전에요 고관절 수술까지 했대요. 남편도 힘들지. 그렇게 서서 하는 일, 기계로 하는 일 그건 제가 다 하는데 이제 앉아서 하고 서서 하는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관절 때문에 그래도 식당에 가도 평상에 못 앉아요. 편한데 꼭 의자 있는 데서 앉아야 되고 인공관절 놓고 다리 수술해 놓으니까 괴로운 점이 많아요. 많이 아프고. 그렇다 보니까 힘쓰는 일은 눈썰미 좋은 수경 씨가 먼저 챙기는 거죠. 이거 고추 밭이 아니라 돌 밭이에요. 근데 무거운 게 돌뿐이겠어요. 지켜보는 남편 마음도 무겁죠. 뭐? 힘들어! 고마워. 맛있지? 응. 아, 맛있다. 엄청 맛있네. 아이고. 피로 회복제를 사 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남편이 주는 물 한 컵이면 그냥 묵은 피로까지 싹 가셔지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역시 부부는 부부입니다.